안녕하세요. 블랙핑크 지수입니다. 네, 오늘 라인 트렌드랑 카라풀이랑 재밌는 프로젝트가 있다 해서 제가 이렇게 달려왔는데요. 오늘 뭘 하면 될까요? 아우! 따라오지도 못하는구나. 이 사람들이 누군지. 본격적인 캐릭터 기획 전에 게임 캐릭터를 만들려면 게임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하잖아요. 지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응? 좋습니다. 여기 앞에 보니까 A랑 B가 있는 걸 봐서 어마어마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맞나요? 카로플에 대한 블러즈 게임을 한 달 동안? 잠시만. 한 달 동안 게임 안 하기. 한 달 동안 어우 게임 할 수는 있는데 계속 지기. 저는 한 달 동안 게임 할 수 있는데 계속 지기. 2등 하면 되잖아요. 2등. 졌지만 잘 싸웠다. 지수가 진짜 잘하는 게임인데 망겜. 지수가 진짜 못하는 게임인데 개꿀잼. 저는 잠시만. 아니. 지수가 진짜 못하는 게임인데 개꿀잼. 이기고 싶은 승부욕보다는 약간 그 게임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꿀잼 게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 하고 싶은데 폰 배터리 1%. 와이파이 안 돼. 어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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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파이 안 됨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. 제가 놓치지 않았거든요, 게임을. 근데 와이파이가 정말 안 돼요. 막 특히 극적인 순간에 막 오! 이렇게 되면 아?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? 그래서 저는 한순간이라도 빠르고 즐겁게 한 손으로 카라풀 하기, 로제 손 하나 빌려서 하기. 발 사용해도 되나요? 안 될 것 같아요. 로제 손 안 될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빌려본 적 있던 것 같아요. 안 될 것 같습니다. 멤버들하고 게임 잘해요? 멤버들이랑도 해봤는데 멤버들도 카트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 그래도 로제가 그나마 잘하는 게 카트 게임이에요. 근데도 손 하나를 만들겠다. 네, 저는 제 손으로 전 제가 직접 하는 게 좋아서. 물팔이 연속 3번 맞기, 바나나 연속 3번 밟기. 바나나. 물파리가 얼마나 화나시는지 모르는 분이 이거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. 바나나는 그래도 하면 되는데 물파리는 답이 없습니다. 시즌 마지막 날 랭크 승급전에서 막자 당하기. 브론즈한테 지고 10분간 카라풀 조언 듣기. 아, A요. 저는 다이아한테 지고 10분간 카라풀 조언 들어도 화날 것 같아요. 내가 언젠가 저 사람을 이길 텐데 약간 차라리 꿀팁을 얻으면 좋은데 조언만 들으면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. 막자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? 막자요? 막자 많이 당했죠. 막자를 해보려고 시도한 적도 있어요. 근데 저를 피해가더라고요. 저도 너무 당해서 열받아서 나도 이번 판은 막자 할 거야. 터널 같은 데 가운데 이렇게 서 있었어요. 근데 막 저를 치고 저만 되게 구석에서 나오느라 힘들었어. 막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. 막자들에게. 아, 전 되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. 또 하나의 즐거움. 응원합니다. 취전. 싫어하는 사람한테 카라풀로 농락당하기. 좋아하는 사람을 카라풀로 농락하기. 저는 채영이를 농락하면 되잖아요. 너무 즐거운데요, 생각만으로? 저는 무조건 이거예요. 고르기가 제가 생각보다 취향이 확실한 사람이네요. 즐거웠습니다. 제 취향을 확실히 안 것 같아요.